안녕하십니까. 차파도 홍 MC입니다.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. 어제 또 뜻하지 않게 과음을 좀 해버렸습니다. 자,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. 이게 지금 나와야 되는 게 맞나 싶은 그런 차량인데요. 바로 BMW 520 M스포츠인데 뭐다? 에디션. 스페셜 에디션입니다. 자, 이게 올 초죠, PD. 올 한 2월, 3월 정도의 스페셜 에디션 모델이 소량으로 나왔다가 완판이 됐어요. 근데 지금 24년 10월이잖아. 24년 10월에 지금 스페셜 에디션이 한 대가 나왔습니다. 이게 입항이 조금 늦게 됐다라고 해요. 520i M스포츠 스페셜 에디션.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이 차 이제 안 나왔잖아. 못 사요. 그냥 일반 M스포츠 사셔야 되는데 오늘 이 차를 한번 뭐가 다른지 M스포츠랑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차량가부터 달라요. 7,330만원이 520i M스포츠 모델의 차량 소비자가입니다. 근데 이게 얼마냐면 7,490이에요. 한 160 정도 비싼데 어떤 점이 다를까요? 튜닝 하나도 안 한 거예요. 튜닝 하나도 안 한 거예요. 손 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. 유리막, 뭐 생활보 PPF, 썬팅 작업만 했는데 이 부분이 달라요, 이 부분이. 원래 블랙이 아닙니다. 그렇지. 크롬이에요, 크롬. 그리고 우리 520i의 아이코닉 글로우 안 들어가잖아. 그렇지. 이 차량은 들어간다, 안 들어간다? 원래 520i에 안 들어가. 520i M스포츠에 아이코닉 글로우 들어가요? 들어간다라고 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이코닉 글로우 한번 볼게요. 이야. 아니 이게 또 보니까 이게 웰컴 라이트잖아. 웰컴 세레머니. 이게 또 89,000원인가 뭐 결제를 하면 한 4가지 정도로 또 설정이 가능합니다. 근데 무제한이에요. 다행인 거는. 또 어떤 게 또 보니까 3개월 단위, 뭐 1년 단위로 또 결제하는 게 있더라고요. BMW 이제 막 가자는 거 내가 봤어요. 자, 그리고 헤드라이트도 일반 M스포츠랑 조금 다릅니다. 어떤 점이 다른가? 여기 끝에 보면 섀도우 라인으로 잘 티도 안 나요. 예, 말씀 안 드리면 모릅니다. 사실 봐도 모르겠어, 나는. 자, M스포츠인데 일단 블랙, 이 그릴이 블랙으로 들어갔다. 요거 튜닝 많이 하시거든요. 랩핑이나 아니면 뭐 진짜 정품으로, i5 정품으로 교체를 많이 하시는데 기본으로 블랙으로 들어가 있는 게 스페셜 에디션의 또 장점입니다. 이야, 멋있네. 상당히 멋있습니다. 그러니까 520i M스포츠랑 이 200 아방가르드 뭐 살 것 같아, 지금? 520은 사야 되지. 저는 이200 아방가르드 살 것 같습니다. 근데 스페셜 에디션이라면 또 말이 달라지겠죠. 할인 얼마일까? 이거 원래 많이 안 나오잖아. 원래 스페셜 에디션이 많이 안 나옵니다. 원래 한 300만 원 나왔어요. 한 2, 3월에.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나옵니다. 한 600만 원 정도 나와요. 그리고 일반 M스포츠 모델도 한 600에서 650만 원까지는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. 더 올라갈 것 같지가 않죠, OPD. 그렇지. BMW가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요. 11월, 12월 뭐 판매 안 한다라는 말이 있기는 한데 아마 물량을 조금 줄일 것 같기는 합니다. 일반 M스포츠는 또 다른 점은 캘리퍼가 레드예요. 스페셜 에디션이니까 캘리퍼 레드로 딱 들어가야겠죠. 그리고 나머지 휠 디자인, 휠 사이즈는 다 동일합니다. 미쉐린 타이어에 19인치 휠 타이어 들어갔습니다. M 마크 들어갔고요. 소프트 클로징도 그런 거 없어요. 그리고 이번 신형 옷이 제가 문짝을 한번 경험해 보니까 잘 열려. 잘 열리는데 문짝이 좀 무거워요. 그리고 닫을 때 살살 닫으면 안 되더라고. 그러니까 소프트 크롬도 없어도 이렇게 닫으면 닫혀야 되는데 닫혔네요 지금은. 좀 저는 좀 세게 이걸 닫아야 되더라고요. 어떻게 하냐? 5 시리즈 한 대 뽑았다라고 했잖아. 그렇지. 자, 5 시리즈니까 5. 그리고 일반 M스포츠에서도 여기 윈도우 몰딩이 블랙이 아닌 게 있습니다. 이거는 P1, 뭐 P1-2, P2, P2-1 다 달라요. 그렇기 때문에 꼭 보시고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. 자, 또 다른 점. 이거 단 거 아니에요. 스포일러. 리어 스포일러 블랙으로 그냥 기본으로 들어갑니다. 자, 520i는 후륜이에요. 후륜. 4륜이 아닙니다. 4륜 가려면 뭐 해야 된다? 530i 가셔야 돼요. 523D도 후륜입니다. 530E도 후륜이에요. 530i를 가셔야 됩니다. 자, 아래쪽 보시게 되면 이런 범퍼 같은 부분은 일반 520i M스포츠랑 또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160만원 비싼데 캘리퍼 솔직히 우리가 외부에서 하면 얼마예요? 40만원 정도 합니다. 30만원 정도예요. 30만원. 그리고 스포일러 다는데 한 15만원 합니다. 그러면 45만원. 블랙 정품 i5로 우리가 교체를 하면 얼마였더라? 한 7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115만원인데? 헤드라이트 살짝 번쩍번쩍 헤드라이트는 사실 티가 안 납니다. 네. 자, 트렁크 공간 보시면 520i랑 530i랑 다를 것 같잖아. 똑같아요, 여기는 다.
트렁크 크기, 차 크기 다 똑같습니다. 전동식 여기 트렁크 당연히 적용됐고요.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분할이 잘 되어 있어요. 여기 왼쪽에다 넣을 수가 있죠. 그리고 아이고 안쪽에는 없네요. 안쪽에는 뭐만 된다? BMW는 안 되는 것 같아요. 네. 실내 한번 볼게요. 이것도 일반 520 M스포츠랑 정말 다른 부분인데 이 시트 자체가 컴포트 시트입니다. 원래 520의 일반 M스포츠는 스포츠 시트가 들어가는데 훨씬 더 착자감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. 자, 근데 배터리를 교환하십시오 라고 떠 있습니다. 충전하는 게 아니라? 괜찮아. 왜냐면 팀원차입니다. 팀원차. 예, 저희 회사 직원차이기 때문에 갈면 되지. 고객님 거면 난리 나는데. 자, 그리고 하만카돈 스피커 들어갔고요. 520i가 530i의 아쉬운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. 인터랙션 바가 없어요. 인터랙션 바가. 이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. 근데 언젠가는 알잖아. 다 작업 가능한 시기가 올 거예요. 자, 그리고 이게 무선 충전이 왼쪽만 되거든요. 오른쪽은 그냥 아무런 기능이 없습니다. 뭐 이렇게 뭐 카드나 휴대폰 놔두는 그런 공간인데 왼쪽 이것도 엄청 느리더라고. 아, 이거 정말 느려요. 그냥 고속 충전도 아니고 그냥 일반 충전이라고 딱 뜹니다. 자, 그리고 530i에 비해 또 아쉬운 점. 여기는 크리스탈이에요. 크리스탈. 근데 이 기어 노브가 여기 음소거, 그러니까 볼륨 조절하는 거랑 전부 다 이게 크리스탈 기어 노브가 아닙니다. 이것도 튜닝 하시게 되면 한 2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예. 자, HUD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선명히 나오고 디스플레이도 제가 OCD를 한 몇 번 타보니까 상당히 커졌어요. 이거는 정말 칭찬할만 합니다. 자, 그리고 또 뭐가 다르냐? 엠벨트 들어가요. 이게 왜 원래 들어가나? 스페셜 에디션만. 520의 스페셜 에디션만 들어갑니다. 사실 이것도 한 20만원이면 작업 가능하거든요. 그렇다면 115만원이잖아, 우리. 그냥 일반 520 M스포츠 해가지고 작업하는 게 낫지 않나. 그렇죠. 순정의 매력이 있잖아요. 자, 한정품이잖아요. 그렇지. 한정이라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썬루프 보시게 되면 이거는 5시리즈는 글라스루프예요. 파노라마 선루프랑 글라스 루프랑 다른 점은 파노라마 선루프는 오픈이 돼요, 개방이. 근데 이 글라스 루프는 오픈이 안 됩니다. 그냥 이렇게 열고 다니시면 돼요. 근데 또 제가 열고 다니니까 뭐가 문제냐. 따가닥따가닥 소리가 나요. 아, 이거 진짜 단점 말씀드릴게요. 오실이 사시는 분들, 진짜 실내 소음 제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. 오피리는 소리가 안 난다 했는데 저는 다 들려요. 그러니까 따라라락, 따라라락, 따라라락. 그리고 손을 대고 있으면 또 안 나요. 또 떼잖아요? 따라라락, 따라라락. 이게 왜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플라스틱이에요, 여기 다. 그리고 벤츠는 여기도 가죽이거든요, 여기. 근데 여기 다 플라스틱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재질 또한 그렇게 좋지가 않, 실내 재질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이쁘잖아. 이쁘지, 너무. 근데 실내 직접 타보시는 분들 느끼실 거예요. 아, 재질이 이게. 아니, 이게. 플라스틱이라서 기스가 엄청, 그러니까 손톱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손으로 해주셔야 됩니다. 진짜로. 그리고 또 단점 말씀드릴게요. 이게 보통 뒷자리에 앉으면, 물론 이걸 다 해야지. 그렇지. 법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, 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이거 안 하잖아요? 소리 엄청납니다. 꺼지지도 않아요. 이거 뭐, 벨트 멜 때까지 해야 됩니다. 언젠가는 뭐 코딩이 나오겠지만, 지금 이 소프트웨어 8.0이거든요. 8.0, 8.5 되는데, 7까지는 굉장히 이제 코딩이 잘 됩니다. 근데 지금은 코딩을 아예 못하게 막아놨다라고 해요. 언젠가 이것도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2열. 처음 앉아봅니다. 5시리즈 2열에. 넓네요. 확실히 E클래스보다 2열 착자감도 좋고요. 공간감도 확실히 넓은 것 같아요. 우리가 2열 모니터 안 달면 충전 여기다가 하셔도 돼요. 여기다 하셔도 되고 여기다가도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깜찍하게 530i는 여기 포즌 에어컨인데 520i에는 그냥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습니다. 어우. 근데 160만 원 정도 차이라면 저 같아도 스페셜 에디션을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. 왜냐면 한정판이니까. 그렇지. 근데 이게 갑자기 떴잖아. 아까 저희 팀원이랑 와가지고 생산 연도를 봤거든요. 지금 24년 10월입니다. 정확히 23년 10월에 1년 됐더라고. 1년. 근데 뭐 하자차는 아니라고 해요. 지금 이 차는 어차피 안 나오니까. 지금은 520의 M스포츠 할인 한 650만원 합니다. 최대한 700만원까지 바라보시면 되고 리스 렌트로 520 원하시는 분들, 요즘 화이트 모카 찾기 어렵잖아. 홍 팀장에 문의하시면 일주일 안에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. 자, 지금까지 520의 M스포츠 리뷰였고 뭐 520 드리고 작업해드리면 되잖아. 그렇지. 스페셜에서 원하신다 그대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 제가 똑같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주행 한번 해보자고. 언제든지 제가 주행 영상 배터리 갈고 한번 촬영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